제가 지금 시연해드릴 그 항목들은 저희 제품 중에 NRF 5840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블루투스 버전 5에 대한 시연을 해드릴 텐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NRF 5 시리즈 중에 블루투스 버전 5를 지원하고 있는 NRF 5돌 시리즈에서 NRF 5840이라고 하는 제품에서 블루투스 5의 2Mbps 롱레인지 애드버타이즈먼트 익스텐션 중에 2Mbps에 대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 블루투스 버전 5를 지원하는 이 피어 디바이스, 즉 모바일 디바이스 중에서는 갤럭시 S8이 현재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연은 갤럭시 S8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NRF 5840에 연결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실시간으로 핸드폰 쪽으로 보내는 형식으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앱 마켓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데모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데모 어플리케이션이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고 현재 구동되고 있는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화면에 그 사진에 대한 레졸루션, 그리고 현재 1Mbps인지 2Mbps인지를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보여드릴 거는 카메라로부터 이제 전송되는 데이터가 이쪽에 보여지게 될 텐데요. 약 FHD에 가까운 레졸루션을 가진, 해상도를 가지는 사진을 찍어서 1Mbps의 데이터 레이스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옵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진을 찍는 옵션,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내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그 고해상도의 데이터를 보내다 보니까 약간은 이렇게 좀 화면 딜레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약그 데이터 레이시 한 500에서 600kbps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2Mbps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Mbps로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이 사무실에서는 지금 에어와 트래픽이 굉장히 많은 사무실이다 보니까 조금 낮게 나오는데요. 한900 정도의 데이터 레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아까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졸루션이 그 FHD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거를 레졸루션을 좀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낮춰서 보게 되면 거의 실시간 동영상과 같은 영상 품질은 아니지만 영상의 그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데이터 레이시가 확실하게 기존의 그 1Mbps보다는 훨씬 더 빠르다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한 예제가 되겠고요. 이 시연에서 이런 것들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